이슈의 현재와 과거를 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신문 최명일입니다. 2024년부터 이슈를 있다에 함께하게 됐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별명이 질문폭격기. 아, 질문폭격기. 네, 호기심 천국이거든요. 아, 질문을 박사님한테 마구마구 던질 텐데. 아, 혹시 받아주실 준비가 되셨는지. 아, 그럼요. 네, 언제든 좋습니다. 환영입니다. 그럼 이슈를 이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태양건설 워크아웃 이슈, 이렇게까지 된 배경과 현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요즘 말이 많더라고요. 일단 워크아웃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부도가 났다는 의미인가요? 지금 한국에서의 워크아웃은 이제 말 그대로 구조조정, 그러니까 재무적인 위험이 있을 때 기업의 그 체질을 개선하는 거였는데, 워크아웃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익숙해지고 많이 드러난 시기는 네. 언제일까요? 그 퇴근할 때? 퇴근할 때? 워크아웃. 아니, 워크아웃. 아, 퇴근 고프입니다. 이제 출근했는데. 한국은 97년도 외환위기 때 워크아웃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워크아웃은 채권단하고 기존의 경영진들이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태용그룹처럼 네. 사실은 일시적인 유동성이다라는 판단을 하거나 혹은 아, 지금 좀 위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지켜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 때 채권단들이 이제 그 채무를 유예해 주거나 심지어 돈을 좀 깎아주거나 뭐 혹은 그 출자했던 채권들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형태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네, 이렇게 워크아웃의 용어 정의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요. 현재 태영건설의 상황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태영건설이 뭐 지난해 말부터 이제 실제로 어떤 부도가 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시공액이 2조가 넘는 회사고 건설사고 어쨌든 1군 건설사에 해당해요. 지금 뭐 시공 규모가 어쨌든 국내에서 항상 뭐 20여 년 충분히 드는 그런 회사라서 지금 사실은 유동성 위기에 있는 금액이 그런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는 아직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들은 크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아, PF. PF 아세요? PF. 많이는 들어봤습니다. 많이는 들어봤어요? PF 논란이다. 막 뇌관 터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PF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서울 시내 아파트들 어떤 지역이든 간에 제 생각에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면 아파트 뭐 평수를 아무리 줄여도 네. 제가 보기엔 최소한 5억은 넘겠죠. 네. 분양가가.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1000세대를 분양해. 그럼 분양 대금이 얼마죠? 5억짜리 1000세대. 5억짜리 1000? 5천억! 5천억. 2000세대. 네. 2000세대 얼마죠? 1조. 1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큰 규모의 거래인데 부동산의 특성상 이 대금을 언제 회수할 수 있죠? 추가 분납금 이런 거 다 그렇죠. 냈을 그러니까 때? 처음에 뭐 잔금까지 계약, 다 냈을 때? 계약금도 있고 중도금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분양이 다 돼야 돼. 그래서 사실은 뭐 조선업도 그렇고 항공산업도 그렇고 건설업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유동성이 항상 중요한 이슈가 되는 현금 흐름이 되게 중요한 회사예요. 네네.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 하면 네. 원래는 그 시공사들은 중간에 그냥 보증을 많이 서주는데 시행사 측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겨서 조합원 사이의 갈등, 뭐 법적 분쟁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돼서 이게 공기가 늦어져, 완공이 늦어져, 혹은 다른 프로세스가 문제가 생겨.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한 위기들 또 상한 그 압박에 대한 것들을 건설회사가 보증을 했기 때문에 그 위험들을 많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최근에 집값들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야? 건설의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가격도 그렇게 올랐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타산이 안 맞으니까 시행사 측에서도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게 좀 지나면 이제 다시 시공사, 건설사들의 네. 그 보증을 했던 위험으로 돌아오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생겨서 특히 이제 아직까지 분양이 되지 않고 건설 중인 그런 시공하고 있는 태영이 시공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건수가 다른 네네네. 기업에 비해서 지금. 그래서 특히나 안 좋은 시기에 이런 이슈들이 더 많으니까 네. 앞으로도 이런 태형이 갖고 오는 재무적인 리스크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커지는 거죠. 그렇다면 금리 때문에 높은 고금리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같은데 그렇다면 건설업계에서는 금리 인하가 좀 빨라졌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겠네요. 원자재 가격이 올랐어요. 또 네. 했지만 금리가 제일 큰 문제죠. 사실은 네.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니까 집값도 떨어지고 채권에 대한 그 이자 부담, 자본 비용이 커지니까 사실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은 주는데 코스트는 늘어나니까 되게 어려워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도 그렇고 한은도 그렇고 뭐 아주 적극적으로 금리를 맞아요. 내리겠다라는 시그널을 준 적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물가가 조금 이제 한풀 물가 상승률이 꺾이긴 했는데 높아요. 아시잖아요. 아직도 높긴 뭐 하죠. 기재부 너무너무 신경 쓰고 있는데 물가. 기재부 공무원들이 가서 막 이렇게 마트 가격, 물건 가격도 체크하고 한다는 정도로 물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하느니 파트너인 하느니 함부로 기준금리 인하하기는 쉽지 않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시장이 위축됐어. 그러니까 파산하는 기업들이 생겨나. 그러면 물가와 상관없이 금리는 올라가요. 하느니 심지어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왜냐하면 그 이자라는 것에는 뭐가 들어가죠? 디폴트 리스크가 들어가거든요. 채무불이에. 네. 그래서 그 부도난 회사들이 많으면 금융사들이 훨씬 더 쪼그라들죠.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도 지금 여러 가지 그 태형에 대한 악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하나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직까지 그 재무적인 위험을 보증 위험을 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는 지금 건설 중인 자산이 많고 또 아직 미분양된 프로젝트들이 많다라는 이슈 하나하고 이게 이제 또 촉매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네. 한신평, 한기평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용 평가사들이 뭐죠? 신용 등급을 강등했어요. 안정에서 불안. 혹은 하향 검토로, 그러니까는 네. 어쨌든 A라는 이름을 달았는데 트리플 A는 아니지만 네. A를 달고 있었는데 이제는 A에서 내려와서 B가 된 거지. 그렇다면 이 워크아웃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은 어떻고 또 회사는 워크아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태형 건설이 파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건설업 전체로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리고 채권 시장이 얼어붙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정부는 그 채권 안정 펀드라는 게 있어요. 네. 20조에서 지금 30조로 확대했어요. 맞습니다. 이때 여차하면 그러니까 채권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그 기금을 마련해 둔 상태인데 어찌되었든 정부는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SBS야. 만약 그래도 그저 경우에는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대형 건설을 꼭 살려내겠습니다. 매각하는 게 좋지 않나요? 이 기업의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워크아웃은 채권단들도 상당히 양보를 하는 거거든. 자기 원래 약속만큼은 수익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럼 이쪽에서도 뭔가 양보해 주는 게 있어야 그쵸. 되는데 뭐 그냥 약간 뭐 기존에 있던 다른 자산들 매각하고 뭐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 혹은 진짜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진정성이 좀 의심된다라고 해서 지금 워크아웃을 받아들여질 거냐 어쨌든 채권단들이 안 돼 너 나 우리 워크아웃 안 할 거야 그냥 법원으로 가자 법정 절차 밟자라고 하면 아예 형태들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태형이 되게 이슈가 되는 거는 SBS 지주회사니까 더 언론들도 서로 친구가 그러니까 관심이 더 많은 거지.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런데 어쨌든 태형이란 회사가 이렇게 네. 유명해졌고 이렇게 인지도를 가지게 된 거는 네. SBS 덕분이죠. 그죠. 특히 이제 태형 회장님이 지금 사실은 현장에서 물러난 윤 회장님이 다시 복귀하셨잖아요. 90세 나이에.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큰 업적 중인 하나인 SBS 설립에 대한 애착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또 SBS를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가 또 채권단한테는 진정성으로 보여질 거고. 근데 아직까지는 당장 가시적으로 드러난 그 위험 리스크 유동성 위기는 네. 그렇게 크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 오너 입장에서도 네. 이 SBS까지 내놓아야 돼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싹 되는데요. 그럼
그렇게까지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세미 아나운서님이 그 안심이 됐다니까 저도 기분이 좋긴 한데 네. 사실은 그렇게 또 예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또 어쨌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도 있고 또 건설업이나 태양의 좀 향후에 대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슈를 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시간에!